안녕하세요, 민트줄랩입니다. 오늘 언박싱 해볼 게임은 이번에 한글판으로 새롭게 나온 좀비사이드 신작 좀비사이드 그린호드입니다. 좀비사이드 그린호드는 작년 봄에 펀딩 형식으로 주문을 받았었는데요. 다행히 무사히 펀딩도 잘 마무리됐고 6월 중순에 게임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펀딩 당시 그린호드 말고 호드박스도 같이 주문을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본판 구성물만 살펴보기로 하고 호드박스는 다음 기회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비사이드 게임을 처음 접해보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게임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좀비사이드는 쿨 미니 올 낫 줄여서 CMON이라는 회사에서 런칭한 좀비물 보드게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약자인 CMON을 그대로 발음해서 크몽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는데 물론 이 크몽은 아니고요. 좀비사이드는 2012년에 현대를 배경으로 하여 처음 출시한 게임입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스탠드얼론 확장인 시즌2, 시즌3, 그리고 시즌3 발매를 기점으로 현대 배경을 뛰어넘어 스핀오브 시리즈인 판타지 시리즈, SF 시리즈, 서브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는 마블 코믹스와 콜라보를 한 마블 좀비즈까지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프랜차이즈처럼 성장을 한 라인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현재 한글판으로 발매된 시리즈는 지금은 단종되었지만 처음으로 한국의 좀비사이드를 선보인 1판, 그 다음으로 출시한 판타지 시리즈 중 하나인 흑사병과 확장판인 울프스버그, 펀딩을 끝내고 제작 진행 중인 좀비사이드 2판, 마블 좀비즈까지, 물론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그린호드는 판타지 시리즈에 포함된 게임입니다. 물론 시리즈들마다 배경이라던가 미세한 규칙 변경도 있어 왔는데요. 특히 같은 판타지 시리즈인 흑상병과 그린호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캐릭터, 무기, 그리고 시나리오들은 제 아무리 규칙이 비슷하다고 해도 전혀 흑사병과 동질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완전히 다른 게임과 같은 분위기로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등장하는 좀비들도 흑사병은 감염개체가 인간인 것에 반해 그린호드는 오크로 변경이 되었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저런 부분들 다 개인 취향에 따라 갈라지니 만약에 흑사병을 구매할지 그린호드를 구매할지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그냥 자신의 취향을 믿고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그린호드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내용물 해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게임 사이즈와 무게는 영상 상세 정보에 기재를 해뒀으니 참고해주시고요. 박스를 열고 매뉴얼을 꺼내보는데 아니? 매뉴얼이 두 개네? 참고로 이번에 펀딩이 아닌 리테일 버전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매뉴얼이 한 개만 들어있을 건데요. 바로 추가 시나리오 출력물이 들어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당시 펀딩 스트레치골로 추가 시나리오를 출력물 형태로 제공해주는 스트레치골이 있었는데요. 이번 리테일 버전에서는 이 출력물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리테일 버전을 구매하신 분들도 추가 시나리오를 즐길 수 있도록 별도의 PDF 파일을 제공해준다고 하니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 분량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자체를 익히기에는 엄청 어려운 게임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 거의 뒷부분은 키워드 설명과 시나리오 설명이 차지하고 있어서 분량이 많아 보이는 것 뿐이거든요. 그 밑으로 먼 피자 박스 같이 생긴 박스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피규어라던가 카드, 대시보드 등등 대부분의 게임 구성물들이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일단 카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카드는 일반 카드와 캐릭터 카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일반 카드도 기본 무기, 특수 무기, 좀비 발생 카드, 물품 카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그린호드에는 공성기 카드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 공성기 카드로 좀비를 해치울 생각에 가슴이 설레네요. 이번 그린호드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총 6명이고요. 각자 개성 넘치는 능력들과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카드는 별다른 특수 종이 재질을 사용하지 않았고 겉부분은 살짝 유광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카드 두께는 모두 0.24mm이고 일반 카드 사이즈는 가로 41mm에 세로 63mm로 총 133장 들어있고 캐릭터 카드는 혹시 슬리브를 씌우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죽어도 슬리브를 씌워야겠다 그러면 가로 세로 75mm 크기에 맞는 슬리브 6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종의 부속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피규어 베이스, 주사위, 플라스틱 마커입니다. 플라스틱 피규어 베이스는 피규어 스탠드에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성품인데요. 예전 좀비사이드 1판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피규어 전체 색상을 모두 다르게
해놓고 구분을 했다면 판타지 시리즈부터는 이렇게 피규어 색상이 아닌 베이스를 끼우는 방식으로 플레이어 구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플라스틱 피규어 베이스는 끼우기 쉽도록 탄력이 있는 고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플라스틱 마커는 각 플레이어 대시보드의 체력이라던가 남아있는 액션 수, 선택한 스킬들을 체크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크기가 작으니 분실에 주의해주시고요. 주사위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라운딩 처리가 된 빨간색 플라스틱 주사위 구성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판타지 시리즈로 넘어오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이 플라스틱 대시보드 추가였는데요. 어떤 카드를 장착했는지도 쉽게 볼 수 있고 여러모로 플레이하는데 딱 필요한 부분만 깔끔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왼쪽, 오른쪽 무기 카드를 장착하는 칸은 살짝 경사가 있어서 카드를 넣었다 뺐다 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점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 게임의 하이라이트 피규어입니다. 피규어는 생존자 피규어, 좀비 피규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생존자 피규어는 전부 갈색으로 되어 있고 좀비 피규어는 게임 이름처럼 전부 초록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비 종류는 전작인 흑사병과 동일하게 워커, 러너, 패티, 네크로맨서, 어버미네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피규어 모습들도 한 종류로 통일이 된 것이 아닌 여러 종류로 꾸며져 있어서 보는 맛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쉬운 점은 그린 호드 좀비 중에서도 워커와 러너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해서 한눈에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굳이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워커에 비해 러너는 턱 부분이 조금 더 뾰족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펀칭 카드 보드와 맵 보드입니다. 의외로 큰 덩치에 맞지 않게 펀칭 카드 보드는 두 개가 전부인데요. 맵 보드는 무려 9종류의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펀칭 카드 보드는 카드와는 달리 에어쿠션이 들어간 특수 종이 재질을 사용했고요. 두께도 2.2mm 정도 되는 나름 두툼한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 호드의 모든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피규어들을 보고 있으니 빨리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보다 일단 플레이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 이 슬픈 현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언박싱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민트줄랩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